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총평은 다 보고 왔다는 가정하에서 쭉 전개를 할 건데 왜 모든 문항을 다 풀어주지 않으십니까? 보다는 이제 선택이 된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최적의 선택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분명 요 총평에서 이게 바로 보여드렸었잖아요. 요거 정답률 낮은 순서대로 해보니까 아홉 문제까지만 풀어드려도 충분하지 않을까. 70% 넘어가는 것들은 해설지를 보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분명 정리할 수 있으니까. 우선 5번 문제를 보겠는데 방금 게시판을 확인을 해봤어요. 선생님이 우리 메가스터디 질답 게시판을 보니까 이 5번 문제에 대한 질문이 꽤 많고 어떤 친구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요 풀이의 과정이 맞나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기가 막혀.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자신의 실력 향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자기가 난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이 정도까지 분석력을 이제 갖추게 되었구나. 일단 이 문제는 정답률을 봐도 정부 형태 문제, 얘는 솔직히 그냥 개념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반토막이 났냐. 우선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니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후보가 되죠. 갑국부터 병국까지 모든 나라에 무소속 의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제 정당 소속이 아닌 의원들을 고민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정당이 공천해서 정당으로 당선이 된, 그러니까 정당의 소속으로 당선이 된 그런 당선자들만 있다고 하면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의 의회 의석률,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 을, 병이 있어요. 이것만 알면 되는데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일 거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일 텐데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의석률을 보니까 얘가 60%입니다. 얘가 35죠. 과반이 안 되죠. 얘가 45입니다. 얘도 과반이 안 되는데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밑줄이 아니라 밑에 정보. 의회, 선생님이 배고파서 그래요 지금. 좀 불쌍합니까? 배가 고플 때 말에 힘이 더 들어가는데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존재하냐. 일단 갑국은 맞잖아요. 과반의 의석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죠. 그러면 갑국과 을국이 함께 같은 응답으로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갑이란 나라는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곧 과반의 의석 차지한 정당이에요. 그 정당이 그 정당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오죠.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선생님 이제 개념 강의에서 정부 형태 분석법 혹은 스킬러를 정리해드리면서 자 볼게요. 대통령제다. 과반의 의석 차지한 정당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과반의 의석 차지한 정당이 있다고 해서 바로 분석을 끝내지 말고 그 과반의 의석 차지한 정당에 행정부 수반이 소속되어 있냐, 소속되어 있냐 아니냐, 요게 어디 가장 중요한 정보였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였어요. 여기에다가 막 별표를 때렸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비록 과반의 의석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지만 행정부 수반, 즉 대통령이 그 정당 소속이 아닌 경우, 요거잖아요. 지금 요거 과반 정당이 존재해요. 만약에 A당이라고 치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A당 소속이 아닌 겁니다. B당이라고 해보죠. 얘랑 얘가 일치하지 않죠. 이것만 가지고 대통령제임을 우린 알 수 있어요. 왜? 보세요. 의원내각제일 때는 이게 과반의 의석 차지한 정당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의원내각제에서 과반의 의석 차지한 정당이 존재한다면 단독내각임으로 당연히 이 정당의 행정부 수반이 소속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내각제에서는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음에도 그 정당이 A당이라고 칠게요. A당의 총리가 소속되지 않은 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가장 중요한 정보냐. 과반의 의석 차지한 정당이 있는데 행정부 수반이 그 정당 소속이 아닌 경우는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나고 이 현상을 우린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여소야대라고 하죠. 얘는 여대야소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과반의 의석 차지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여소야대고요. 이게 가장 중요했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거를 딱 묶어서 스킬러 딱 이러면 정리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선생님 강의를 이제 들어본 친구들은 스킬러가 무슨 뜻이고 즉 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 스킬을 정리하는데
이게 시험에서 정말 쓸모가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는 아, 일단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얘가 의원내각제겠죠. 얘가 의원내각제겠죠. 아, 왜냐면 여기 보세요. 행정부 수반이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느냐. 이건 대통령제인가 묻잖아요. 그래서 아까 을국이 대통령제라고 했죠. 그 을국과 갑국과 병국은 다르다고 써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의원내각제여야 돼요. 이 원리에 따라서 갑국과 병국이 의원내각제면 이제 그냥 문제를 푸는 거죠. 내각의 존립은 의회 신임에 의존한다. 이거는 의원내각제 특징이에요. 갑국은 의원내각제라면서요. 답 1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의회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냐. 행정부가 의회의 법률안 제출할 수 있는 건 의원내각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을국은 대통령제이므로 2번 괴소리. 3번.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아, 이거는 뭐. 아니,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수업시간에 진짜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이 했다는 건 했다고 하고 안 했다는 건 안 했다고 해요. 여기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보세요. 갑국은 의원내각제인데 과반의 의석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고 총리도 그 정당 소속이니까 이때는 단독내각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는 연립내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상황이죠. 이게 갑국이고 이게 을국입니다. 아이고 병이라고 해야죠. 병국이고요. 여기가 지금 을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조건에서. 그러면 갑국과 병국을 비교했을 때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요? 아, 누가 더 커요? 이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했죠. 왜? 법률안 거부권은 의원내각제의 전형적인 형태 특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이 왜 틀렸냐면 갑국도 의회에 갑국도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병국도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이 설명은 이미 개념 때 다 했었던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의회가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갖는 건 대통령제 요소라고 정리를 하면 4번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미 이것에 정리가 됐죠. 5번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보장되지 않는다. 의원 내각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 병국과 달리 을국, 을국은 대통령제니까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자, 일단 이 문제 정리. 다시 한번 틀린 친구들은 개념 때 뭐 혹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필기노트 혹은 자기가 정리했던 선생님 강의를 보고 정리했던 스킬러가 있다면 이번 강? 요 분석 및 해설 강의에서의 핵심은 선생님이 강조했던 그 문제 풀이법 스킬러로 풀릴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야, 내가 개념 때 스킬러를 다 정리해줬는데 이것도 못 풀어. 에이, 난 완벽한 강의를 했는데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이대로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면 돼요. 비록 이걸 틀렸다 하더라도. 이걸 틀렸으니까 잠깐만. 이거 왜 틀렸지?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문제를 못 푸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이 스킬러라는 것을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가서 써먹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맞힐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 그래서 이거는 증거예요. 증거. 20개의 증거. 20개의 증거. 1번부터 20번까지는 전부 다 증거입니다. 근데 만약에 반증이 생긴다. 반증이 뭐예요? 선생님이 알려준 스킬러로 문제가 안 풀려. 그럼 그때 선생님은 진짜 막 좌절할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좌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좌절할 겁니다. 우리 연구실 난리 날 겁니다. 야, 이거로 안 풀려. 어떻게 해? 그럼 사과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잠깐만요. 이거로 안 풀리는데? 미안. 더 나은 모형을 개발할게. 스킬러를 좀 더 깔끔하게 보완할게. 근데 아직까지 그걸 발견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를 선생님은 또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또 20개 증거를 수집할 거고요. 20개 증거가 이 스킬러에 대한 반증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 알죠? 반증이 아니라 방증이 되도록. 방증이 아니라. 아, 말이 너무 어려워. 반증이 아니라 방증이 되도록. 말이 너무 어려우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배웠던 것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 문제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